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톤앤테크 시간이고요. 블루스 브레이커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우리 카톡 단톡방에다가 또 독특한 영상 하나를 네. 지적하셨습니다. 이 JHS 페달스에서 제작한 블루스 브레이커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영상 초반에 이제 질문은 던집니다. 블루스 브레이커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매우 오래된 마샬의 앰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타 페달이라고 답한다고 하네요. 뭐 둘 다 정답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러머였던 짐 마샬은 60년대 초 초창기 팬드 앰프를 런던으로 수입하여서 판매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동료인 켄 브랜과 더들리 크레이브는 마샬에게 앰프 수입을 멈추고 우리가 운송비도 줄이고 세금도 줄이고 직접 앰프를 만들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팬더 베이스맨의 회로도를 바탕으로 앰프를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 이제 런던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부품들로 일부 부품들을 대처하다 보니까 더 공격적이고 단단한 사운드를 연출하는 JTM45가 전설의 명기가 하게 되죠. 그래서 12인치 셀레스천 스피커 두 개가 채용된 클로즈드백 캐비넷을 가진 JTM45 콤보는 원래 베이시스트를 위해서 설계가 되었으나 기타에 연결했을 때 크랭크업된 볼륨과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하게 되는데, 이 사운드가 에릭 클랩튼의 레스폴과 만나면서 블루스 브레이커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에릭 클랩튼이 존 메이올 앤드 더 브레이커스, 블루스 브레이커스 그룹에 초대받았을 시절에 운전하는 차 지붕에 실을 수 있는 트레몰로가 달린 콤보 앰프를 만들 수 있냐 라고 이 마샬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앰프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JTM45 앰프가 훗날 마샬 앰프와는 다른 캐비닛을 사용한 모델이었대요. 그리고 이 EL34 진공관을 쓰지 않고 대신에 KT66 진공관을 장착을 했고, 이 블루스 브레이커스 위드 에릭 클랩튼 앨범에서 레스폴 기타 를 통해서 사운드를 만들어냈는데, 그때 당시 그 사운드가 혁신적이었다 이거죠. 너무 사람들한테 충격을 많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설의 사운드로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마샬은 하나의 페달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검은색 큰 케이스에 제작된 블루스 브레이커가 바로 그거였는데요. 처음 발표했을 때는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단종이 되어버렸는데, 이후에 존 메이어가 녹음과 라이브에서 사용을 하면서 유명세를 되찾아온 페달이었습니다. 아유, 그놈의 존 메이어. 그렇죠? 실제로 이제 존 메이어가 사용하는 페달이나 장비들은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일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블루스 브레이커라는 페달 같은 경우는 크게 히트치지도 못했고 가격이 비싼 페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컨티뉴 앨범에서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야 뭐냐? 뭐냐? 도대체 그 소리 뭐냐? 라고 해서 관심을 다시 끌게 됐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블루스 브레이커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거나 영향을 받은 4개의 드라이브 페달을 비교하면서 이 페달들이 가진 사운드의 교집합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뭐냐면은 전설적인 사운드, 이 표현이 좀 진부하긴 한데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튜브 스크리머,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마샬의 뭐 이제 JTM45도 그렇고, 그리고 덤블, 네, 덤블도 그렇고, 몇 가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는 그 사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펙터라든지 아니면 이 앰프를 복각을 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똑같이 만들었다라기보단 최근에 나오는 페달들을 보면은 자신의 브랜드 색상을 입히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운드에 대한 헌정의 의미도 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브랜드마다 같은 페달이나 같은 앰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운드가 다 달라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비슷한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세팅을 미리 해놨습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사운드가 좀 더 자신에게 더 잘 맞는지 판단은 역시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면서 사운드를 한번씩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이펙터는 이렇습니다. JHS의 모닝글로리 버전 4, 네. 원플러의 판테온, 네.
그리고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45 칼리버. 네. 그리고 JHS의 이펙터 찰리 브라운 V4.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판테온의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브루스 브레이커 사운드와 가장 흡사하고요. 이 다른 악기 리뷰 사이트라든지 판매 사이트에서도 이 가장 흡사한 사운드다라고 평가를 받아온 페달이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기준으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기 판테온 같은 경우는 브루스 브레이커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 네. 이펙터이기도 네. 해서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요 사운드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외의 유명 사이트들에서 아예 노브 세팅하는 법까지 저희가 참고를 해가지고 노브를 잡아놓은 거예요. 했더니 어떤 느낌이 강하게 들었냐면 뭔가 이 사운드에 공기가 차 있는 듯한 맞아요. 뭔가 이제 비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 공간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듯한 사운드가 연출이 돼서 나머지 페달들을 그렇게 한번 잡아보려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봤는데 그 특유의 사운드는 또 잘 연출이 되지 않더라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찰리 브라운을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르죠. 완전 달라요. 느낌이 다르지만 뭐랄까 둘 다 멋있는 사운드긴 해요. 멋있는 사운드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세팅해놓은 값이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블루스 브레이커야 라고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JTM45 혹은 블루스 브레이커라는 앰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사운드를 최대한 복각을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색깔을 더해서 만들어낸 사운드이기 때문에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저희가 들어볼 페달은 모닝글로리 네. 역시나 JTM45에서 영향을 받은 페달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찾아낸 공통점은 정말 뭐랄까 앰프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잘 연출해주는 페달이다 라는 공통점은 느껴지지만 새 페달이 확실히 개성들이 다 강해요. 그래서 동일한 사운드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다라고 네.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이 후끈하고 마샬 특유의 이 크랭크업된 게인 사운드를 잘 연출해주고 있는 페달들임은 분명하네요. 다음은 45 칼리버.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요즘에도 이제 페달들이 대부분 이제 예전에 전설적인 사운드를 복각해서 드라이브 사운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드라이브가 새로우면 얼마나 새로울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이 자신들만의 유니크한 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은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클래시컬하고 빈티지한 사운드를 들음으로써, 아 그렇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드라이브 사운드가 바로 이런 것이야,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는 바로 이런 것이야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개성이 다 강하고요, 다 멋있네요. 한 번씩 또 돌아가면서 사운드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세팅은 저희가 굳이 바꾸진 않을 건데 스타일을 좀 바꿔서. 제가 반복된 리프를 계속 칠 테니까요. 네. 형님이 껐다가 네.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거 다 리뷰해봤던 페달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성향의 페달들이 이제 눈에 보여요. 뭐 저기 제이로켓이나 뭐 지금 JHS 두 제품 같은 경우 일단 사실 판테온 말고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기에 일단 이 페달들이 이런 소리가 정체성이냐가 아니고요. 지금 그 세팅을 잡아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이 페달들은 저런 소리가 주 사운드인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 말씀을,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거고. 사실, 지금, 특히 제이로켓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제이로켓 그, 이제 사운드 들어, 이제 리뷰 영상 보시면 굉장히 멜로우하고 되게 따뜻한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세팅은 저희도 안 해봤었거든요. 그쵸? 근데 하니까, 그 예전 그 진짜 그 이런 지금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이거를 찍으면서 이 지금 제이로켓 이 오디오스 이 얘가 얼마나 가변성이 뛰어난 페달이었는지 좀 사실 좀 새롭게 발견하는 옛날 JTM 45 사운드도 그때도 굉장히 비슷하고 좋게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지금 JHS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들에 엣지가 있어요. 그 미들에 엣지가 딱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확실히 좀 더 있지 않나요?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이 네 가지 페달의 교집합을 찾아보자. 물론 저희가 이제 주제로 정한 거는 블루스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집합이 될 수 있게 최대한 톤을 맞춰본 거긴 한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신기했던 게, 예를 들면 판테온과 찰리 브라운을 솔로를 연주를 하면서 톤을 비슷하게 잡잖아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잡혔다 생각하고 리프로 가게 되면 완전 또 다른 사운드가 또 연출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 45 칼리버랑 판테온을 가지고 리프를 연주를 하면서 톤을 대부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코드 톤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솔로를 다시 연주하게 되면 또 완전히 다른 페달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 같은 이펙터들이지만 성향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저희가 알아낸 그리고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튜브 스크리머 계열로 해가지고 복각대에서 아니면은 그 영감을 받아서 만든 페달들도 수백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사운드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느 날 자신이 느꼈던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와 가장 흡사하다라고 생각돼가지고 그것이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환경과 상황,
사용하는 기타 모든 것에 따라서 사운드가 그렇게 굉장히 크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솔로 느낌의 연주를 한 번만 더 들어보고 네. 마무리를 져볼까 합니다. 판테온부터. 네. 멋있네요.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또 너무나 또 다른 맞아요. 느낌이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은총 씨 같은 경우 이네 가지 페달을 보셨는데 어떤 페달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요 세팅에서 요 세팅에서는 또 역시 제이로켓. 왜냐면 뭔가 더 애가 없고 뭔가 이렇게 맞춰버리니까 뭔가 더막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옛날 그 빈티지 앰프 그러니까 까끌까끌하니 막그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연주하기도 어려운 톤에다가 훨씬 더좀그 맛이 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레스폴에 물리니까 훨씬 더그 느낌이 나서 더 좋았던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플러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유니크한 사운드보다는 안정적인 사운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페달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들었을 때 뭐랄까 가장 네 가지 페달 중에서는 색깔이 가장 뚜렷했고 이 들으면서 굉장히 뭐랄까 묘한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눈 감고 들으면 원플러가 아닌데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려주지 않았나. 네. 물론 이 보시는 분들은 녹음된 사운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의견이 다 다르실 거예요.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 나는 요게 취향이다 이렇게 한번 댓글들 달아주시면 더 재밌는 컨텐츠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톤앤테크 시간에선 블루스 브레이커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논해봤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컨텐츠였다라고 생각하지만 넓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